최근 미국이 한일 관계 회복에 신경을 쓰는 가운데 연합훈련도 일본을 포함해 3국이 함께하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미일 훈련을 하면서 우리와의 실기동에는 미온적인데 한미일 훈련 관철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갑판을 박차고 나아가는 함재기. 조기 경보기도 뒤를 따릅니다. 동해 작전 수역에서 시작된 미일 공동 연습입니다. 항모를 전개한 미군이 주도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키를 쥔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訓練の 実施 状況を 含む 詳細 については 米軍 および 自衛隊 の 運用 に 関わる ため 公表できる 状況 に なり 次第 防衛省 から 順次 発表 を いたします。 지난달 우리 군을 대했던 미군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북한 화성 17형 ICBM 발사 이후 단행된 대북 압박 훈련에 잇따라 불참했습니다. F-35A의 최대 순간 출격 훈련 때는 사진 촬영 보안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미일은 되지만 한미는 안 된다는 이중 기조가 드러난 셈입니다. 군 당국은 그간 거절해온 한미일 훈련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3국 공조를 강조하는 미 측과 달리 우리는 자위대를 군사 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항모 훈련 역시 군은 일본 참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 측의 이런 시각은 자칫 우리에게만 양보를 종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한일 문제와 대북 압박은 별개라는 인식은 일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